3일 목요일 삶의 예배 읽기. 제목 엄한 명령.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인도에서 선교하던 와일드 선교사가 미국 해병부대 장교들과 함께 식사할 때였습니다. 그들 중 믿지 않는 어느 장교가 아니 여기까지 와서 선교할 일이 뭐 있습니까? 미국에서 전도하면 됐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와일더 선교사는 많은 오늘 밤 사령관에게서 로마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이라면 가야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인도로 가라고 하셔서 그 명령 따라 나도 여기 와 있는 거라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고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말씀이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머뭇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거부하며 허탄한 것을 쫓으며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고 오히려 우리를 바보 취급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와 불안 때문입니다. 고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